안녕하십니까. 바이오슬립센터 청풍소장입니다. 지금까지 한 20여 년을 연구 개발을 해오는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. 요즘 제가 또 하나 도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. 수면보호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저희 청춘을 다 바쳐서 일을 하고 있는데, 결론은 혀가 가장 문제였다는 거죠. 혀. 그렇다면 이 혀를 뒤에서 잡는 게 힘들면 앞에서 잡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을 시작했죠. 어떻게 보면 혀가 이렇게만 있으면 뒤로 안 떨어지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도 혀는 뒤로 늘어지지 않으니까 목이 막히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혀 본을 뜹니다. 이거 보이시죠? 본을 떴어요. 이 상태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. 되게 쉬워 보이죠? 여기에 딱 맞춰가지고 만들었었죠? 이렇게? 요거? 보시면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입안에서 안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이제 소프트한 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턱도 잡고 혀도 잡고. 이것도 실패. 자, 요거 같이 이렇게 큰 에어포켓을 만들어가지고 웅쿵쿵 웅쿵쿵 혀가 매달려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, 이물감이 상당히 크고 입이 안 닮아지고 아주 이거는 아니다. 이렇게 해서 말랑말랑하게 이제 빠져요. 그래서 엄청 재료만 많이 들어가고 시간은 엄청 들었는데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. 근데 자, 요거는 모자가 생겼죠? 이렇게 할까? 안 빠져요. 이 정도로 딱 잡아주면, 이거는 뭐 이렇게 뜨립 빼니까 혀가 빠질 것 같지만 사실 잘 때는 이 정도만 하고 자면 되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안 빠지기 때문에 괜찮다. 근데 이것만 매달고 있어 봐야 혀가 같이 넘어가면 어떡해요? 아무 소용 없어요. 이게 혀가 움직인 대로 움직이고, 근데 뒤로만 못 가고. 이런 거를 드디어 제품화는 아직 아닌데, 만들게 됐거든요. 그래서 기존의 바이오 가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이오 가드에다가 얘를 붙여가지고 혀를 잡아주는 방법이 가능해졌다.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드디어 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. 근데 지금까지 해보니까 규격화가 안 돼요. 고객님 혀예요? 이거는 저의 혀예요? 이 혀 사이즈, 크기, 두께, 그 다음에 탄성도, 그 다음에 그 이 겉 표면의 질감이라고 할까요? 너무너무 달라요. 그래서 이게 그냥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다 일일이 혀 본을 뜨고 구강 본을 떠서 혀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상태와 위치를 잡아서 유지를 해야만 가능해지겠다는 거죠. 저도 규격화해서 그냥 대량으로 싸게 팔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닙니다. 이것도 AI 전문가랑 이제 협업을 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의 혀를 이제 또 해보고 또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또 만들어 보고,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갈기 위해서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, 지금 당장 잠자기 힘들고 아침에 피곤하고 숨이 꺽꺽 막히고 자다가 자주 깨고 그런 사람이 계신다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되고요. 요거는 제가 의료기기로 하지 않을 겁니다. 의료기기란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한 기구잖아요. 근데 이거는 그냥 단지 잠을 잘 자기 위한 수면 용품으로 할 거거든요. 괜찮은
아주 획기적인 수면용품을 만들게 됐다 라는 거죠. 그래서 바이오가드 사용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오셔서 한번 트라이 해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이상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. 고맙습니다.